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바로 CIS입니다. 이 종목 메이저 수급력 괜찮습니다. 지난해 뭐 10월, 11월 기관들의 수급력이 또 돋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11월 말에는 기관들의 연속적인 러브콜을 또 보내오기도 했죠. 올해 들어서도 이 꾸준한 흐름을 보이면서 5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기저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모멘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 오늘 3%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는 외국인들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종목이 모멘텀이 되고 있을까요? 네, 뭐 전일까지만 본다면 최근에 이제 기관이 5연속 거래를 사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간에서는 지금 추정치로서는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로도 현재는 추정은 잡힙니다. 물론 끝나봐야 알겠지만 수급은 상당히 기관 외국인이 공이 좋게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했죠. 대규모 청약 자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결국은 공장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CIS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는 2차전지 전국 공정 장비 업체이죠. 과거에 2차전지 장비 업체가 소재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굉장히 저평가되고 별로 못 올랐습니다. 그것은 재무적인 구조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소재 업체들보다 취약했죠. 그런데 단계적으로 본다면 소재 업체보다 장비 업체들이 2차전지 쪽에서는 장비 업체에 대한 어떤 장벽이라 그럴까 그게 다소 높지 않았습니다. 소재는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장비 업체는 상당히 좀 낮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상당히 좀 난립이 돼 있었고 그래서 가격 출혈을 하면서 이제 경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되면서 경쟁력 있는 업종들, 장비주들이 살아남았고 작년 4분기부터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보통 2차전지 관련된 수주를 받으면 이 장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한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 그런 사이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장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것이 작년 4분기부터 실적들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흑자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CIS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그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캐파 증설이라든지 공장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고객사 내에서 마켓 쉐어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 후에 4년간 아마 245기가와트 캐파 증설을 위한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국 공정업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신공장 같은 경우는 전국 공정과 관련된 장비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출단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발주 순서 부분에서는 전국 공정 장비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CIS가 돋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CIS가 생산하는 전국 장비인 뭐 쿼터라든지 캘린더, 그다음에 슬리터 이게 투자되는 비중이 전체 30에서 35% 정도까지 되는데요.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내에서 마켓 쉐어를 상대적으로 추정한다면 맥스 한 30% 정도까지는 아마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을 거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수주 가능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전체적으로 맥스 본다면 1조 2천억 정도가 25년까지 총 수주 금액으로 맥스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인 어떤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다 볼 수 있겠고요. 향후 이제 마켓 쉐어 변동폭이 좀 만약에 좀 더 열린다면은 좀 더 오버밸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본 베이스 구간으로 봤을 때 맥스 수주가 이제 2025년까지 한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1,220억에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수준까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수주 잔고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액이 1,900억에 영업이익이 230억.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110% 정도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멀티플까지 준다면 상당히 좋은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다.